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교통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지난 5월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30%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선 사망자 2명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40%를 차지했습니다.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대로변에서도 단속을 시행합니다. 또한 배달 건수가 많은 저녁 시간대 이륜차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새벽 시간대엔 순찰차가 상습 무단횡단 구역에서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.